지금 이렇게 아침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아침에 복식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배에 자극도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아침이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날씬한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늘 노력 중인 명주 씨.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살이 쪘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뱃살과 나이살을 뺀 후 젊은 시절 부럽지 않은 몸매와 건강을 되찾았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후 젊음도 되찾고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찾아왔다고 한다. 우선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행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기가 같은 위치라도 이게 항상 바뀔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요. 대장 건강을 관리하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피부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그랬을 때는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장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혈색이 되게 좋아지고 밝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밝아진 것 같긴 해요. 피부가 한층 좋아지면서 외모도 동안으로 바뀌었다. 체중을 감량한 후 건강은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체성분 분석과 혈액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오늘 그 체성분 검사 결과를 봤거든요. 지금 보면은 체중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근육량과 지방이 표준에 가까우세요. 그래서 밸런스도 잘 맞는 몸으로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사진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내장 지방도 거의 표준 두께로 측정되시고, 이제 사실 내장 지방이 있으면은 간에 지방간 같은 게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간 소견도 관찰 안 되시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관리로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건강 성적표를 받아 뿌듯하다. 여태까지 내가 노력해온 게 결과로 나타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헬스장. 과거에 살이 쪘을 때는 몸도 무기력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젠 더 나은 몸매 관리를 위해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군살 없는 탄력과 건강미가 넘쳐흐르는 몸매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컨디션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오늘 아주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지. 아, 그러니까. 아. 네, 변씨 네. 오늘 갈까요? 그럼 우리 오늘 어깨부터 네. 운동할까요? 시작하자. 이쪽으로 가시죠. 척추와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단단해 어려운 운동도 안정적으로 해낸다. 이렇게만 올려요. 여기다가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 만큼 또 몸도 굉장히 탄탄하고 일단 힙, 그리고 뒤태, 등. 이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여성들의 고민인 엉덩이와 뒤태 라인도 이젠 문제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몸짱 동안주부로 거듭난 명주 씨. 아, 시원하다. 대장 건강과 체중 유지를 위해 비피더스 B3를 매일 꾸준히 먹은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한다. 비피더스 B3 유산균을 먹고 나니까 이 군살이 빠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오명주 씨의 대장 건강 회복과 체중 감량에 영향을 준 다이어트 유산균 비피더스 B3. 체중 감량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일까? 비피더스 B3는
리놀레산을 공액 리놀레산으로 전환시키는데요. 즉 지방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놀레산은 오메가6 지방산인데 주로 옥수수와 같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리놀레산의 비율이 높으면 비만이 되기 때문에 지방산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지방산 균형을 맞춰준다는 것은 몸에 맞게 스스로 전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체질을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젊었을 때처럼 조절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말랐지만 뱃살만 나온 거미형 체형으로 고민이 많은 김봉희 씨.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잖아 고민인 박혜란 씨. 반면에 대장 건강 관리 후 군살 없는 몸매로 거듭난 오명주 씨. 같은 50대임에도 다른 체형을 유지 중인 세 사람. 그 차이는 유산균 섭취에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산소와 관계없이 증식하는 데 비해 비피더스균은 산소가 있으면 증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 유산균은 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들지만 비피더스균은 젖산뿐만 아니라 초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산은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폐물이 모이는 대장의 특성상 유해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비피더스의 초산이 이런 유해균을 제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때 갱년기 후 빠지지 않는 뱃살과 나이살로 고민이 많던 오명주 씨. 지금은 나이살을 다 뺀 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그녀의 체중 감량 비결은 바로 대장 건강 관리에 있다. 대장 속 유해균의 천저 비피더스균 중에서도 비피더스 B3는 나이가 들면서 늘어난 비만균인 퍼미큐스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과 비만인 성인 남녀 8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비피더스 B3를 섭취하게 한 결과 트렁크와 안드로이드 체지방량, 즉 일명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상체와 복부의 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체중뿐만 아니라 체질량 지수,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도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이 찔수록 당뇨병이 낫지라나 고민하던 김봉희 씨. 반면 다이어트 후 불안정한 혈당도 안정을 찾은 오명주 씨. 비피더스 B3 섭취는 당뇨와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피더스 B3를 4주간 비만주에게 섭취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내장지방 축적을 막고 혈당 수치와 총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